이대로 쭉 늘어나죠. 늘어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달까. 자,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전문 기업 아트홈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신피디님 즐거운 월요일 맞습니까? 네. 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로드탁송 가는 차량이 있어서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아트홈 글로벤 하이리무진 상부의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혹은 다른 특정 업체보다 다름을 보이고 있고, 재질 역시 GFRP 재질이고요. 안쪽에는 이솔랏 도포가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 나름 돈을 많이 들였네요, 신피디님. 네. 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풀트리밍이 딱 되었다 하면은 벌써 240만원이 거금이 추가가 되죠. 하지만 또 드린 이유가 있겠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벤고가 없으니까 가솔린 차량이고요. 이렇게 새들브라운이 아닌 코튼베이지를 했는데, 코튼베이지 새들브라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크림베이지로 풀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시트까지 하니까 안에가 전혀 다르죠. 네. 자, 일렬 쪽 살펴보겠습니다. 일렬 쪽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는 자주 보셨을 것이고요. 크림 베이지 컬러와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핸들은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바닥은 이렇게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톰 그레이 맞죠. 그리고 정경만 실장이 싸는 풀 트리밍, 정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오다 주시면 에라 없이 하고 있고요. 2열 시트도 한번 비춰봐야죠. 2열 쪽에는 사이드스텝 밟고 올라가면은 요트 바닥 그죠? 그레이 컬러 평탄화 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은 지금 현재 앞보기,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앞보기, 정말 편하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엔 뒤보기 되어 있습니다. 뒤보기가 되어 있고, 뭐 이 영상 자주 보셨으니까요, 그죠? 네. 네, 뒤를 딱 보고 바닷가 쫙 볼 수 있으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좀 뭔가 다른 걸 설명을 할 건데요, 신PD님 뭔지 모르시죠? 네. 아무튼 일단 커튼, 오, 베이지 하드에 또 나름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원단은 역시 베이지 컬러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중요하죠. 아톤에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거는 사실은 안전벨트, 그동안에 지난번 영상에 안전벨트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어요. 자, 본 전동 침대 시트 2인 승차용으로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에 통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앉아야 됩니다. 3명이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안전벨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전벨트 하는 요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안전벨트가 여기 있는데, 이건 기아 순정에 있는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점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 잘 안 보이겠구나. 자, 이쪽 부분, 작은 부분에 안전벨트 있습니다. 이쪽에 꼽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지만, 침대 시트를 쓸 때는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평탄화 걸리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안전벨트는 이렇게 빼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대로 갔다가 이대로 쭉 늘어나죠. 늘어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달까. 완벽한 3점식. 자, 그리고 시트가 롱레일 통해서 전후로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당기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안전벨트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앞보기 하면서 장거리 갈 때 2열이 회전시트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발을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드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3점씩 안전벨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명이 승차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설명해야죠. 상부 쪽에 팰리세이드,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 쫙 떨어져야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고, 팰리세이드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닫아주고 버튼만 열어주면 확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트원의 천정 정말 자랑입니다. 매일 자랑해도,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진짜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잡소리 안 난다는 거, 샤무드로 되어 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은은하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업체들과 비교해도 자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설명 또 해야죠, 신피디님. 네. 잘 비춰요. 이쪽 비춰야 됩니다. 자, 본 버튼만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바로 화면이 뜨는데, 유튜브, 넷플릭스
X. 왜냐? 개인용 화스팟만 연결하면 다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리고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뒤쪽에 전기장치가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리고 전기장치가 안 되어 있어도 기본 3시간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인산성 배터리를 내재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쪽 설명 드렸고, 후미 쪽도 무언가가 있는데 후미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 후미 쪽 빨리 설명하고 차 내보내야 되죠. 네, 상부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와 완벽한 차단, 완벽한 개방. 그리고 자, 전기장치 전원 버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죠 이게? 캠핑등. 그렇죠. 캠핑등이 들어오면은 야간에 짐 실을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은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그리고 이렇게 캠핑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해봐야죠. 소리 나나? 우와, 소리 납니까? 아니요. 전혀 소리가 안 나죠. 바로 이것이 기술이죠. 쉽게 하면 등판이 뒤로 이렇게 넘어갈 때 모터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도 없죠. 네. 자, 등판이 내려갔습니다. 방석 부분을 올려주죠.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 특허. 이미 특허 결정 났고요. 언더 서포트를 펼쳐주면은 최대 1750까지 연장이 되지만, 현재 2열 운전석 뒤쪽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펼치려면 시트를 앞으로 당겨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회전 시트. 이 회전 시트가 정말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PD님.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면은 더 넓은 침실 공간 넣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엔 전기 장치. 오래간만에 비치네요. 무시동 히터. 그죠? 그리고 전원 버튼, 그리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거. 그 다음에 220V 인입장치, 220V 아울렛이 있고, USB-C 아울렛이 내재가 되어 있고, 인산철 배터리 240A로 들어갔네요. 네. 자, 전기장치 쪽은 저희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막 자주 보셨으니까.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 정도로 전기면 2박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전기 양이죠.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비용으로 가성비 있도록 튜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또는 카니발 차량 계약 시 상당히 많이 걸리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쭉쭉쭉쭉 선주문 주문 차량 계속 대기하고 있으니 계약 주시면은 2개월 또는 3개월이면은 충분히 품에 안겨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멋과 실용성을 모두 갖추다. 황제 차박 6인승 요트 같은 분위기.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